머리 자체가 안 보였어요. 고개를 푹 숙인 아이의 얼굴이 무척 어두웠다는데요.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. 저 정도 갈 지음에 제가 한번 이걸 보니까 예. 그대로 서 있는 것 같았어요. 제 기억으로는. 아, 학교를 안 들어가고요? 네,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 도로가에 이제 여기 내린 그 자리죠. 저 자리 그냥 이렇게 머뭇거리고 서 있는 것 같았어요. 한참을 머뭇거렸다는 아이. 민호는 그날 학교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학교 근방 어느 골목에서 민호는 자기 몸에 불을 질렀습니다. 학교 기숙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요? 아무래도 마음에 걸립니다. 체벌이나 지도할 때 애들 뭐 어독적으로 뭐 지도하고 뭐 하고 할 일도 없고 특히 이 누나 새학한 애들은요. 학교에서 모든 지원을 기숙사에 하고 정말 잘한 애들만 해서 어떻게 보면 잘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. 민호는 기숙사 내에서도 우등생이었고 친구들과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데요. 그런데 3월 4일 날 민호의 상담 일지가 이상합니다. 언제부턴가 아이가 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. 말수가 적어지고 우울해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는데요. 진료가 필요할 정도였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. 어린 아들이 혼자서 이렇게나 힘들었는데 왜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던 걸까요?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이 인우를 본받아라.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성실한 친구가 없다. 누가 이런 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라고 생각했겠습니까? 왜 그랬냐 하면 이제 인우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. 제 몸에 불을 지를 만큼 힘들었던 게 대체 뭘까요? 벌써 네 번째 수술. 얼마나 더 많은 수술을 해야 아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? 그 전에 아빠는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. 아들과 가깝게 지낸 친구라면 속을 털어놓지 않았을까요? 너 막 힘들어한 거 있었니? 아, 힘들다. 뭐 한다 그런 얘기? 부모님이 해주는데 자기는 부모님 해주는 것에 비해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지. 자기 스스로 생각하니까.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구만. 옆에서 보면 열심히 하는데. 자기 나름대로 성적이 안 나오니까. 직접 김밥도 만들어서 갖다 주고 그냥 김밥도 아니라 막 손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게 막 돈가스 김밥 그런 거야. 저희랑 같이 먹으라고 챙겨주시고 지급으로 해주셨어요. 저희가 볼 때 부럽죠. 처음 듣는 아들의 속내입니다. 하루 18시간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도 힘든 줄 몰랐던 건 순전히 아들 때문이었습니다. 그런 부모 마음을 알아서였을까요? 민호는 자기 자신을 엄하게 채찍질했나 봅니다. 이모한테는 얘기는 안 했지만 대신 기대는 했었어요. 제 섬에서 나와가지고 부모 없이 이제 유학을 했거든요. 부모님 계신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하고 그냥 놀아버리고 제가 못 배운 걸 우리 아들한테 한번 해보자. 기특하게만 생각하고 넘겼던 아들의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봅니다. 자신을 채근하고 괴로워했던 아들. 이제야 그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기대가 큰 부모님에게 자랑이 되고 싶었던 아들은 공부가 어렵다, 힘들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던 겁니다. 부모는 욕심 있는데 대학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, 좋은 환경에서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아이들 공부시키는 게 뭐겠습니까? 그렇게 해서 시키는 건데 이 부모의 욕심이 자식의 사지가 뭔 것 같아요. 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게 아빠는 자꾸만 자신의 책임인 것만 같습니다. 이렇게 다 그렇더라고요. 이렇게. 왜 병 들어가고 있던 아들의 마음을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요?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문제없이 잘 크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모든 걸 다 바쳐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아이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그때마다 아들은 괴로웠나 봅니다.